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LNF고요. 오늘 종가는 31만 6천원. 뭐 전날 종가 대비 2천원이 올라서 끝났고 거의 뭐 시가 부근에다가 끝내놨죠. 장중에 한번 위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좀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비엠은 또 약간 쉬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줬죠. 지금 2차전지도 약간은 좀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전처럼 2차전지 간다 해서 우르르 다 몰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LNF는 뭐 이전처럼 명확하게 좀 자기 차례나 자기의 턴이 올 때, 그럴 때 조금 더 힘을 써주지 않을까 하고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었거든요. 이 라인을 한 번에 그냥 V자 반동으로 이런 식으로 뚫어내기에는 좀 부담감이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LNF는 요 시도를 해주고, 요 가격 라인에다가 자리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시도 해주고,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. 이거 누르시고,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, LNF라고 남겨주시면,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는 종목들,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? 바이오, 원전, 게임, 2차전지, 반도체. 순환이 계속 돌고 있다. 그걸 3월 말부터 이야기 드리고 있고, 오늘 뭐 올랐죠? 오늘 또 원전주들 또 올랐죠? 그러니까 지금은 업종을 그냥 분산시켜 놓으면은 알아서 그 수익을 찍어다 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유는, 예, 그렇게 하시면은 효율이 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. 만약에 제 말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 못 드리죠. 그쵸? 근데 제가 이제 늘 무료 종목을 신청하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은 업종까지 다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? 원전, 친환경, 반도체, 2차전지, 순환으로 조정 줄때 들어가면 또 다음날 양봉 나오고 조정 줄때 들어가면 또 양봉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. 개인 투자자 분들은 또 우리나라 시장이 뭐 그렇다고 천년 만년 맨날 양봉만 나오겠습니까? 지금처럼. 분명히 조정이 나오고, 중간에 지루한 구간이 나오고, 빠지는 구간이 생기고 할 텐데, 그럴 때, 요즘에 매매 못한 거, 이 시기에 매매를 많이 못한 거, 나중에 또, 후회하면은, 그때 가면 또 늦죠. 그러니까 지금은, 매매 많이 하셔가지고, 수익 많이 쌓아놓으세요. 그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이게 뭐꼭 저희 종목, 뭐, 무료 종목 받아보셔가지고, 매매 안 하셔도 되니까, 그냥 겁먹지 마시고 매매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. 오늘 일단은 키움 매도 우위 보여줬고 미래에셋 또 매도 우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찍혀있는 개인 매수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. 확실히 외국인이랑 기관들 포지션이 많이 줄었죠. 거래량도 줄었는데 포지션의 변동도 크지 않았다. 확실히 라운드 피겨. LNF는 늘 우리가 만원 단위를 보지 않습니까? 많이 빠지는 날은 2만 원. 적게 빠지거나 적게 올라가는 날은 만 원. 오늘도 만원 정도 시도해주고, 32만 원을 넘기진 못했죠. 근데 뭐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런 것들 너무 일일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, 일단 지금 종가 포지션 자체는 괜찮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러면 아래로 31만 원 지지만 한번더 보여주면 되거든요. 지금 중요한 건 저점을 올려가는 움직임. 그 다음에, 아, 확실히 앞쪽에 나왔던 하락들이 큰 의미가 없었다. 요거를 보여주면 됩니다. 그걸 보여주려면, 일단은 31만 원에 대해서 그냥 지지 받는 모습을 한 번, 두 번만 보여주는 거.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고 32만 원만 뚫어내면은 그러면 33만 원, 위쪽으로 4만 원까지는 오히려 32만 원을 뚫는 것보다 난이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포인트는 32만 원을 언제 넘어가 주는지. 그게 뭐 화요일이냐, 수요일이냐, 목요일이냐.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매도턴도 지금 쉽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. 어쨌든 중요한 가격 라인에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막 양매수 넣어주고 하면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하방에 대한 걱정은 지금 크게 하지 않는 상황인데, 그러면 방어는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. 그럼 이제 방어 다음에 뭘 해야죠? 공격을 해야죠.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 시도할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,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이제 마지막 이제 뭐 퍼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금투랑 사모펀드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연기금 투신 보험이에요. 얘네들의 매도량은 크지 않고 충분히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로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. 기관들의 매도는.
사모펀드 애들은 사실 비중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지 않고, 금투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얘네들이 뭐 조정을 하루 이틀 보여주는 동안 매수 안 하는 거 괜찮아요. 중요한 건 그 조정 이후에 양봉을 보여줄 때, 그때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 주가가 밑에 있을 때 하단 라인을 막아줄 때 그 포지션을 위쪽 가격에서도 보여주는지, 그게 필요한 겁니다. 주주분들은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. 여기에서도 외국인이랑 기관들 양매수가 나올 그 의지를 얘네들이 보여준다?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살릴 수 있는 거겠죠. 네.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에요. 어려운 구간 아니니까 가격 라인만 잘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포지션, 그런 것들만 저랑 같이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. 오늘 이 정도로 딱 보여드리, 그,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가격을 보면은 시가에서 그냥 끝난, 뭐, 지루한 형태의, 주가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겠죠. 예,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. 오늘 같은 날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일이랑 뭐 내일 모레 변동성이 위드 날에든 명확하게 그 가격 라인을 좀 소화해 줄 때 움직임, 그런 것들만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시장 명확하게 수익을 여기저기서 가져가기 괜찮은 분위기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, 내가 이제 뭐 LNF 외에 뭐 현금 비중이 좀 남아있다,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종목들 같이 받아보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다양한 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. 5월달에 또 돈 나갈 때 많으니까, 그쵸? 현금이 쏟아져 나가는 시기죠. 어린이날, 어버이날 뭐 다 난리 났습니다. 네, 4월달에 많이 또 시장 좋으니까 작년 5월은 좀 힘들었을 것 같고, 예, 올해 5월은 4월달에 또 많이 투자 매매 하셔가지고 수익 내서 기분 좋게 또, 예, 작년보다 더 좋은 선물 사주고 작년보다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런 것들도 주식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? 그쵸?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